예, 뭐 거절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탁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을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약간 당황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실이 먼저 반응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반응을 냈고 김기현 대표가 반응을 냈습니다. 아, 내하고 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왜 내하고는 하자 해도 안 하면서 대통령실에 그런 제안을 하느냐. 내하고 먼저 하자. 뭐 이런 주장이죠. 근데 자기하고 왜 하겠습니까? 말만 당대표일 뿐이지 거의 허수아비잖아요. 그죠? 이번에 강서구에 공천되는 과정을 봐도 자기는 처음에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또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국힘 당대표는 당대표로서의 권위도 없고, 그죠? 역할도 제대로 없고, 그 사람하고는 정상회담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영수회담을. 자기가 영수가 아니에요. 영수가. 영수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데, 김기현은 그냥 허수아비 핫바지일 뿐이지 우두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께서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죠? 유시민 작가는 침팬지 우두머리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던데, 뭐 어쨌든 우두머리는 누가 봐도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제안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제안의 명분은 민생을 논하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수출도 줄어들고, 그죠? 경제도 나빠지고 민생도 나빠지고 모든 지표들이 다 나빠졌어요. 그만큼 국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고 국민들의 삶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타협할 건 타협하고 국민들을 위한 법률은 통과시키면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세금을 좀더 부담할 사람들은 좀더 부담하고 이런 대타협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고 야당 대표. 그것도 그냥 야당 대표입니까? 국회 압도적 제1당 아닙니까? 제1당의 야당 대표. 그야말로 야당의 우두머리가 여당의 우두머리한테 제안하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반응을 내놓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김기현 씨께서 일단 흠집을 냅니다.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신들이 직접 나서죠. 직접 나서서 하는 말이 범죄 의심을 받고 있는 피의자하고는 안 한다. 그 다음에 격이 안 맞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자신의 방탄을 위한 제안이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이 안 맞습니까? 격이 맞잖아요. 압도적 일당의 당대표. 어쩌면 윤석열 이상의 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이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더 압도하는 격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식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죄 혐의자. 이번에 기각됐잖아. 당신들이 1년 반, 2년 가까이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해버렸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주장이 별 신빙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논리도 말이 안 되고요.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하는데 방탄할 게뭐 있습니까? 방탄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논리로 프레임을 뒤집으시거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상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내세운 이세 가지 표면적 이유는 말도 안 된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이유가 뭘까? 예, 윤석열이 이재명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토론 때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압도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재명이 가지고 있고 윤석열은 기껏해야 검찰총장으로서 압박하고 억압하던 수사 경험밖에 없는 거죠. 그게 TV 토론 속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한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리백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리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걸 아리백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미 2015년 파리에서 기후와 관련된 회의 이후에 세계적으로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진 내용 아닙니까? 근데 대선 후보도 모르는 거 있으니까 얼마나 공부도 안 하고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고 시대적 흐름도 모르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 짓이었죠. 그런 데서 엄청난 내면적 충격을 받는 거죠. 이재명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토론회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사장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나바다도 몰라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꾸어 쓰고 그죠? 뭐 이런 아나바다 운동도 잘 몰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모릅니다. 아나바다 운동이 우리나라에 언제 생겼습니까? 예, IMF 이후에 그런 게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운동이고요.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도망다니고 피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뭐 힘이 센 척, 뭐 대단한 척큰 소리 치지만 그건 검찰 권력을 가지고 치는 소리지 실제 이 사람 개인은 알고 보면은 졸보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저는 도망가진 거 피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 결정적인 게 뭔가면은 대선 당시로 돌아가면은 3% TV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각각 따로따로 출연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출연했을 때 그때 한 500만이 봤나요? 너무나 해박하고 너무나 경제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도 놀랐고 그래서 3프로TV가 나라를 구했다라는 말이 그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재명에 대한 높은 평가가 그때 나왔죠. 근데 윤석열 그 다음에 했는데요. 시청률도 물론 뚝 떨어졌지만 윤석열이 어떤 수준인가 보기 위해서 윤석열을 반대했지만 저도 봤어요. 정말 횡설수설에 어떤 제대로 된 정립된 견해나 관점도 없이 그야말로 뭐 술자리에 앉아서 아무 이야기나 하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인식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도 자기하고 이재명이 그렇게 비교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께서 두 사람 단독 회담하자, 영수회담하자,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위해서 논의해보자 할수 있겠어요? 겁이 나서 도망가기 바쁘지. 그러니까 이제 핑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핑계로 되죠. 뭐 범죄 혐의자다, 격이 안 맞다, 뭐 이런 식의. 또 이번에는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뭐 때문에 윤석열이 이렇게 영수회담을 피하고 도망다니는지 이제는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결정적인 게또 하나 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때 대선 TV에서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진짜 범인이 누구냐 할때 이재명이라고 자기들은 우기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나는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과 검찰들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볼수록 어떻습니까? 윤석열과 검찰들이 돈 50억 받았다. 윤석열은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사줬다. 저건 돈 들어간 데는 다 검찰이나 검찰 출신들한테 그 관계자들한테 지금 수십억씩 돈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받은 쪽이 범인이죠. 이재명이 지금 돈 받은 게 10원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TV 토론에서도 자,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특검합시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에게 요구했죠. 그때 윤석열 끝끝내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그 표정, 그 어색하고 당황하는 표정 다 우리 화면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 트라우마가 본인한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나자 하면 두렵지. 도망다닐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봤을 때 윤석열은 이재명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간이 떨리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이 핑계에 치핑계 되면서 도망다닌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사건뿐이겠어요. 윤석열이 캥기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우리가 윤우진 사건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윤대진 검사의 형님 윤우진. 우리 정청래 의원 지역구 어디 마포죠. 마포 세무서장 한 사람이죠. 그죠? 여기 변호사 소개시켜주고 온갖 이야기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부인의 또 처가에 또 얼마나 많은 지금 범죄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범죄 사실을 가진 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도망다니고 피하고 핑계대는 윤석열의 이 태도는 그야말로 대통령답지도 않고 정말 겁쟁이 졸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